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2번째 함께하는 1호3 1월 2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올려놓은 옛날 뉴스인데 참 웃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2013년도 4월 28일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선두를 막 달리고 있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다 전원이 실격된 것입니다. 그 실격 사유는 뭐냐면 경로 이탈입니다. 선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이 이게 상당히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2, 3위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고 그 뒤에 쫓아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하지 않고 다 따라가서 결국 완주하지 못해 전원 실격패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기를 주관한 측에서는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지만 500명의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고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 영광의 1위를 차지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경기이긴 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착점으로 놓고 그 믿음의 경제를 할 때 빨리 가려고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대로 오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경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편 8절부터 12절, 자,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훈육하고 체벌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꼭 그것을 해야 하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벌을 또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직도 미국 남부의 몇 개 주에서는 그 어느 정도 한에서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훈육과 체벌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모들은 그 중간에서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이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되 그것을 학대하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 중간에서 체벌과 또한 그 양육과 그것을 조화롭게 그렇게 하는 좋은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도 때론 그 어려움과 때론 우리를 돌보심 그 중간에서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고 항상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훈육과 보호하심의 중간에서 밸런스를 맞춰가시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예. 9절에서 우리가 처음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압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알지만 욥을 해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미리 고하는 것을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은을 광석으로부터 얻어내기가 당시의 기술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도 높은 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한때 어떤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귀중하게 취급된 사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교했다면 우리 인생도 무엇이 결코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금을, 때로는 은을 제련하듯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때도 우리 인생 중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신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더해져서 신음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53 새벽 경건의 시간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이 그물에 걸린 것처럼 은이 불에 들어간 것처럼 하루하루 힘든 고통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밖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징계받을 때 결코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평생을 놓고 보면 유익할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도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 중에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시간들 중에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자, 12절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풍부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온통 소란한 세상에 믿을만한 것도 믿을만한 사람도 없는 이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단련되는 때도 있지만 그 단련되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실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께서 손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아이들을 때로는 훈육하고 체벌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은처럼 재련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때로는 훈육하고 체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결국은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서 속히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평탄한 길을 주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십자가 길 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찬송이 넘치지 않도록 도와 계속해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